솔드아웃 스타일링 팁. 1회 우승자 박정현 디자이너의 로맨틱 시크 의상에 어울리는 스타일링 팁 공개.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갈 건데요. 그레이 자켓에 어울리는 게 약간 그레이 컬러로 약간 그라데이션해서 포인트를 줄 거예요. 블러셔로는 약간 혈색만 살릴 정도로 가볍게 터치해줍니다. 입술 중앙에 좀 더 포인트 있는 컬러를 발라서 비눗감 있고 상큼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러블리 스커트와 글래디에이터 워커 슈즈의 매치. 사랑스럽고 발랄한 락시크 스타일 완성. 러블리한 면을 더 표현하시려면 웨이브를 한 두세 가닥만 조그맣게 섹션을 잡으셔서 말아주시면 좀 더 발랄하고 더 러블리한 머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뒤에는 살짝 볼륨 살려서 묶어주시면 룩과 러블리함이 더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연출할 수 있습니다.